성경시록 133권 성중 12년 9월 22일 계사 첫 번째 계사 1481년 명성화 17년 경상우도 수군 절도사 이인충이 와서 아뢰기를 신은 오른쪽 손가락을 다쳐서 활을 당길 수가 없으므로 사직하고자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장수가 어째시 쏘는데 능하기만 하는가 가서 부임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경시록 133권 성경 12년 9월 23일 갑오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경시록 133권 성경 12년 9월 23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재윤감의 행수관과 해당 관리들이 사여 할 의복을 처음에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 만들었으며 또 간수하는 데 게을리하여 혹은 퇴색해서 떨어지거나 혹은 썩어서 쥐가 먹어 헤어지거나 하였으니 그것을 주곡하여 아래라 하였다. 성경시록 133권 성경 12년 9월 24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왔고 정사를 보았다. 성경시록 133권 성경 12년 9월 24일 을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133권 성경 12년 9월 24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예조판서 이파 등이 와서 아뢰기를 사관이 11명의 결혼이 되었으므로 일이 많이 중지되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들을 영도령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정장손 윤사은 홍응 이극배가 의논하기를 특별히 과거를 베풀어 중차하소서 그러나 이를 중지한 것이 심하지 않으니 부득이하게 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관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였는데 도승지 김승경이 아뢰기를 성균관에서는 사악에 나누어 근무하며 생도를 가르치고 승문원에서는 사대문서와 외의 서계 등의 일을 관장하며 정교서에서는 서적을 인출하는 일을 관장합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내가 장차 취사하겠다 하였다. 성경시록 133권 성경 12년 9월 24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영중추 예조 당상 사흥부 성정원에 명하여 모사들이 사우할 때 술을 마시도록 허락하는 일을 의논하게 하니 이극배, 이파, 김승경, 이길복, 노공필, 이세좌, 성준, 김세적은 의논하기를 화를 쏘는 것은 반드시 술을 먹어야 국력을 도움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화를 쏠 때는 대략 주효를 준비하는 것이니 금하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고 김자정은 의논하기를 무사가 술을 마신 후에 화를 쏠 필요는 없습니다. 옛날처럼 일체 금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고 이봉, 구치곤, 융기반, 김학기, 김석원, 곽은은 의논하기를 그늘에 술을 금하는데도 날마다 범하는 자가 4, 5명은 밀돌지 아니하고 또한 모여서 마시면서까지 범하는 자도 있습니다. 만약 사우하면서 마시도록 허락하면 위로는 사대부로부터 아래로는 공상 천례에 이르기까지 사우한다고 칭탁하고 모여서 마시며 자연히 방자할 것이니 전용하여 하늘의 경계에 삼가는 것이 뜻이 어찌 있겠습니까? 청건대 한결같이 엄하게 거마소사였는데 이극배 등의 의논에 따랐다. 성경시록 133권 성종 12년 9월 25일 병신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성경시록 133권 성종 12년 9월 25일 병신 두 번째 기사 평안도의 관찰사 신정인 절도사 이극균에게 유시하기를 올해 본도 연변의 여러 고을에 농사가 다소나마 풍년이 들었으므로 내지의 사람으로 취식하는 자가 많다고 하는데 이로 인하여 혹 야인 지역으로 숨어드는 자가 있을까 염려스럽다. 경은 널리 포착을 실시하여 경계에서 형을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34권 성종 12년 9월 25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혼인, 제사, 노병, 복약으로 부득이하여 술을 쓰는 경우와 무사가 사우할 때 주효를 준비하는 것을 위하여 술과 떡을 파는 것은 금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26일 정유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27일 모술 첫 번째 기사
평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김석원, 정원 윤석보가 아뢰기를. 원래는 흉년이 심한데 사후하는 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술을 파는 것을 금하지 말도록 허락하셨으니 매우 미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흉년이 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나 화를 쏘는데 술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능하지 못하고 또 가난한 백성들이 술을 팔아서 생계를 돕는 자가 있기 때문에 허락하였을 뿐이다 하였다. 지사 이극증이 말하기를. 근래에는 무사들이 전념하여 사후를 익히고 있지 않으니 술을 그마소서 하였다. 윤숙보는 말하기를 화를 쏘는 자라고 하여 술을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였고 시도감 김헌은 말하기를 바야흐로 지금 힘써야 할 것으로는 비용을 아끼는 것이 급선무이니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사후로 인하여 풍악을 울리며 방자에게 술을 마시면 법사에서 마땅히 징치할 것이다 하였다. 김석원이 또 아뢰기를 동네 현령 김천은 희로를 적당하게 하지 못하여 백성을 다스린데 적합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동네는 거진으로 외인들이 드나드는 땅이니 이 사람을 진장으로 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윤호가 대답하기를 김천이 화를 잘 쏘지만 희로를 적당하게 못한다는 것은 신이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김석원이 말하기를 김찬이 전에 희천에 부임하여 여러 사람에게 초필을 뇌물로 받았으니 그 사람됨을 알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한 가지 잘못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전정을 피할 수는 없다. 단지 희로가 적당하지 않다면 외인을 응접하게 할수 없을 것이다. 그것을 병조에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김흔이 말하기를 흉년이 들었으니 청컨대 새로 급제한 사람의 육아를 정지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육아는 옛부터 있었던 것이니 폐지할 수가 없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홍문관과 대관이 지나가는 물품이 너무 많다고 하였는데 정동이 매번 성질을 칭탁하여 주고하니 형편상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였는데 도승지 김승경이 말하기를 명목상 성질이라고 한 것은 세서가 아니고 단지 물목만 적었을 뿐이니 어찌 거짓이 아닌지를 알겠습니까 하였고 김헌이 말하기를 신이 한맹이를 따라 북경에 갔을 때 보니 정동이 지나가는 물건을 동화문에서 받았습니다. 또 정동의 양자인 곡천과 신주가 주효를 가지고 통주에서 전송하며 황제의 명이라고 말하였으나 그것이 거짓인지 알 수가 없고 지나가는 물건은 모두 밀역에서 나왔으며 평안도 황해도는 전수하는 패단이 또한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한신은 매번 족청을 입주시키도록 하고 억지로 진언하게 하는데 이제 한치행이 가는 것은 끝이 났으니 후회는 보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27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일기주 상성포 염진유 조차랑 원경 비전주 송포 주의좌 일기 태수 원희 대마조 태수 종정국 종은 칠정수가 사람을 보내와 도의를 바쳤다. 성조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29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인정전에 나아가 책문을 내어 시사하였는데 그 책문에 이르기를 예, 악, 형, 정이 사방으로 통달하여 어긋나지 않아야 왕도 정치가 완비되는 것이다. 당우 3대는 논의할 것 없지만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의 경우에는 명분과 의벽이 적지 아니하였는데 이네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옳게 했고 어느 것을 잘못하였는가? 내가 과득하고 안매한 자질로 의람되게 큰 업적을 계승하여 밤낮으로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늘이네 가지를 염려하면서 옛날의 선왕처럼 다스리기를 바랐으나 오히려 그 요령을 얻지 못하였었다. 대저 예라는 것은 상하를 분별하여 백성들의 뜻을 안정되게 하는 것이니 조정에 과연 강요가 있어서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하고 밑천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받들고 있는가? 악은 천지의 이치를 본받아 신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니 과연 그것이 있으면 이런 차례를 얻게 되고 만물은 화목한 것을 얻게 되겠는가? 형벌이라는 것은 정치를 보조하는 도구이고 어떻게 해야 옥성이 간편해지고 형벌은 두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게 되는가? 정사라는 것은 다스리는 근본이다. 어떻게 해야 풍속을 순박하게 하고 교화가 유행하겠는가?
대제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면서 만약 예금만 논하게 되면 반드시 현재는 유통되지 못할 것이며 현재에만 적당하게 하면 반드시 옛것에는 합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현재에 유통하면서 옛것에 어긋나지 않고 옛것을 본받되 현재에도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하면 무슨 방법으로 이를 성취시키겠는가? 자대부들은 옛것은 널리 알고 현재에 동달아 질문을 기다린 지 오래되었을 것이니 어떠한 일이 조정의 근무인데도 우선할 수 없고 어떠한 일이 당금의 큰 결점인데도 제거할 수 없는가에 대하여 진부한 것을 답습하거나 사정에 구애하지 말고 모두 진술하도록 하라 하였다. 의벽은 올바른 임금이다. 성종실록 133권 성종 12년 9월 30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의금부의 판서 권감 지사 김신성선 동지사 이등량 김순명 경력 최세현을 파직시켰다. 그런데 이는 역적 이약동의 아들 이문필이 정현인의 나이 차지 아니하에 도망하였고 나이가 찬 후에는 법대로 마땅히 정력시켜야 하는데 잘못 사형시켰기 때문이었다. 성종실록 134권 12월 성종 12년 10월 1일 애민 첫 번째 기사 종정국이 특송한 종무승이 하직하였는데 예조의 답서는 이러하였다. 그를 받아보고 기거가 편안하다 하니 다행한 일이며 보내준 예물은 임금께서 거두셨습니다. 생각컨대 기도가 대대로 정성을 다해 오되 그것이 더할지언정 줄어들지 않는 것은 우리의 본방으로서 영구히 교섭하려는 진심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 전하께서 대접하는 예도를 예전보다 더욱 두텁게 하는 것도 조카의 지성으로 기부하는 뜻을 저버리지 않으려는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간사한 무리들이 우리의 화호하는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 병경을 침범하여 인민을 살해하고 스스로 멍망에 저촉되었습니다. 조카가 부하를 다스리지 못하여 노략질하는 일이 있게 된 것을 두려워하여 철저히 징벌하고 군사를 동원하여 범인 3인을 잡아 먼저 처형하여 법을 밝히고 그 머리를 보내어 알리었고 또 범인을 다스림이 미진할까 염려하여 나머지 무리도 잡아 죽임으로써 섬멸하고 이로써 다른 무리에게도 경고하였으니 어찌 조카의 경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 전하에게 아뢰었더니 우리 전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유사히 명하시어 사절의 대접을 평상시 몇 배로 하게 하셨습니다. 또 예조에 명하시어 지금 이 도주는 현명하여 진심으로 본병의 역할을 다하며 그 하는 행동이 시의에 맞고 간사한 도적을 힘써 제거함으로써 화호를 영구히 하려 하니 함께 큰일을 할수 있는 인물이다. 마땅히 포상을 더하여 그 승의에 답해야 할 것이니 예조는 힘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으로 내리는 물건은 별폭에 갖추었습니다. 또 요즘 우리나라 남쪽에 적변이 많았습니다. 8월 15일에는 전라도 순천부의 민선이 공진암을 지나가다가 적선 두 척의 공격을 받아 한 사람은 부상하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또 27일에는 적선 두 척이 경상도 남해연 미조황과 고성현의 가도, 주도, 호구지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민선을 만나면 쫓아다녔습니다. 9월 초 1일에는 적선 세 척이 전라도 돌산도 대질포에 와서 양민 3명을 사살하였습니다. 이날에는 또 적선 네척 혹은 세척 혹은 두 척이 경상도의 소치도와 황미도 사이에 번갈아 나타났는데 이들을 체포하기는 조롱속의 새와 같은 잡는 것과 같이 쉽지만 국가에서 도주를 성심껏 대접함을 변장이 알기 때문에 즉시 체포하지 않았고 변방 백성들도 국가에서 좋게 후대하는 줄 알기 때문에 혹귀 도민이 도둑질하는 일이 있어도 안가품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귀 도민의 옷을 받고 있고 간특한 짓을 하는 자도 없다고는 할수 없을 것이니 우리도 오히려 분별하지 못하고 조카도 다알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일에 고초도 밖의 병기를 가지고 몰래 다니는 자는 적으로 논한다는 것을 약속하였었는데 지금 두달 사이에 좀도둑이 무려 7, 8차례나 있었으나 이를 금하지 않으면 그 기세를 꺾지 못할 것입니다. 그늘의 도적이 만약 우리나라 백성이라면 우리 스스로 처리할 것이고 만약 귀도인이라면 역시 옛부터 조약이 있으니 죄를 주어야 할 것인데 더구나 간특한 마음으로 노략질하는 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마땅히 추격하고 체포하여 압송할 것이며 부득이 죽인 경우는 역시 그 사유를 갖추어 일러줄 것이니 조카도 이 뜻을 깊이 알고 다시 책략을 다하여 노략질을 막고
우리나라의 울타리가 됨으로써 우리 전하께서 돌아보아주시는 두터운 은혜에 보답한다면 다행일 것입니다. 전하께서 처음에는 사신을 보내어 다이르려 하셨으나 이번에 온 사들이 사리를 잘 알고 있어 그 편에 명령을 전할 만함으로 사람을 따로 딸려 보내지 않으니 그대로 양찰하시기 바랍니다. 가을 바람이 점점 높아지니 진중하게 보존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리는 물품은 말두필, 안자 이면, 채단 세필, 생초 세필, 면주 200필, 면포 300필, 점포 300필, 쌀콩 200석, 계피 3가, 다식 3가, 잣 1섬, 소주 200병, 청주 50병, 건치 200마리, 표피 3장, 호피 5장, 유둔 2장, 유석 3장입니다. 성종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1일 애민 두 번째 기사 임금이 모하견한 나아가 무과를 보여 김숙 등 7인을 뽑았다. 성종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2일 계명 첫 번째 기사 장년 김학기가 와서 아뢰기를 곤양은 땅이 넓고 백성이 촘촘히 살아서 사무가 번다 함으로 정사에 익숙한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이 변성은 어변성은 출신도 없고 보고 시제를 거친 적도 없이 다만 별시로서 사과에 임명되었는데 이조에서 행호군으로 입초하여 지금 사헌부에서 군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흉년을 구제하는 일이 긴급하니 청컨대 받고 임명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출신은 문무잡 가에 합격합니다. 보고는 관리를 임명할 때 거주 청가하는 사람이 후보자를 보증 청가하는 일이다. 성종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2일 계명 두 번째 기사 문과에 윤달신 등 13명을 뽑았다. 성종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3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형조판서 이극증이 아뢰기를 상의원에서 황금을 제련할 때 장인이 녹인다는 핑계로 금을 훔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판 김영유는 그것이 물을 훔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은 출고한 후에 훔친 것을 가지고 물을 훔친 것과 맞먹는다고 하는 것은 미편하다고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법으로는 물을 훔친 것에 해당하지만 어거물을 직접 훔친 것은 아니니 판결할 때는 분간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을금부지사 이계순이 아뢰기를 윤수창이 도적에게 겁탈당했는데 그 아우 윤세창이 이를 구하지 않았으니 그 정상이 의심스럽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형을 구하지 않은 죄는 크다. 시경이 이르기를 형제가 담 안에서 싸우더라도 밖으로부터의 수문은 함께 막는다 하였는데 형제 간에 서로 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장역으로 다스림이 옳다 하였다. 장령 윤기반이 아뢰기를 흉년이라 신급제 유관은 안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관은 그 자신의 영예만이 아니고 그 부모를 위한 영예이기도 하니 배제할 수 없다. 가난한 자는 금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3일 갑진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임금이 말하기를 강문은 백성을 위하여 피해를 제거하는 것인데 근년에 흉년으로 강무하지 않은 지 여러 해가 되어 짐승들이 곡식을 해치는 일이 많을 것이다. 백성들에게 사사로이 사냥하는 것을 허가하면 어떻겠는가 하였다. 지사 이극증이 대답하기를 예사람이 말하기를 나라의 동산에 풀 베고 나무하는 자도 들어가며 꽁 잡고 토끼 잡는 자도 들어간다 하였으니 전하의 말씀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고 영사 심해는 아뢰기를 만약 전체를 허가하고 금하지 않으면 뒷날 사냥을 어찌하겠습니까? 한계를 두어 사냥을 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우부승지 성준이 아뢰기를 순천 돌산도는 비옥하여 농사를 지을 만합니다. 물길도 멀지 않고 높이 올라가서 살필 수도 있어 비록 적이 온다 하여도 피할 수가 있으니 백성들이 농사짓기를 허가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정책은 전에도 의논한 바 있으니 조사하여 보고하라 하였다. 성준이 또 아뢰기를 수군은 모두 활쏘기를 익히지 않으니 적변이 있을 경우 병사는 비록 많다 하여도 어찌 쓸모가 있겠습니까?
평상시에 항상 활쏘기를 익히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활쏘기를 익히게 하면 그 가운데는 반드시 잘 쏘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4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전라 조화도 병마 절도사 이병정을 불러보고 말하기를 전날 외적이 우리 병경을 침입하여 우후를 살해하였기 때문에 변장에게 기미에 따라 적을 나포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귀순하는 적과 반역하는 적을 물러나고 함부로 죽이면 반드시 변방에 분쟁이 일어날 것이니 삼가하고 가볍게 처리하지 말라 하였다. 이 병정이 대답하기를 삼가 상규를 받들겠습니다. 바닷가의 요예처에 비록 축성은 못하겠지만 목책이라도 설치할 것을 정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풍년을 기다려 점차로 축성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3일 갑진 네 번째 기사 병조의 전제하기를 사냥하는 일은 본래 백성을 위하여 피해를 제거하는 것이다. 조종 이래로 강무하는 땅은 표를 세워 사냥을 금하고 매양 농한기를 당하여 친히 군사를 사열하고 무예를 익혔다. 근래에는 흉년으로 오랫동안 강물을 폐지하였는데 백성들이 아직도 금령을 두려워하여 떼려함으로 채취하지 못하고 이 때문에 짐승들이 더욱 번성하여 공연히 백성들의 곡식을 해치니 강물의 본위에 어긋난 것이다. 옛날에 풀 베고 나무 하는 자도 들어가며 꽁 잡고 토끼 잡는 자도 들어간다 하지 않았는가? 지금부터 강무장은 모두 금령을 풀어서 백성들이 떼나무를 하고 사냥하도록 허가한다. 혹 수령이 나의 뜻을 본받지 않고 사냥하기를 일삼으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떼나무 채취를 못하게 하면 그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원유가 있는 여러 고을에 이 뜻을 알리라 하였다. 성종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3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어세겸을 사헌대부 공조판사로 이극돈을 가선대부 이조 참판으로 정문형을 사헌대부 영안도 관찰사로 이종생을 가정대부 영안도 남도 절도사로 삼았다. 성종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3일 갑진 여섯 번째 기사 형조의사 삼복하여 아뢰기를 광주의 죄수인 장교 박생 산호 정생 등이 교수 이존신의 집에 명화 강도한 죄는 유리 참 부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명화 강도는 밤에 횃불을 들고 강도질하는 것이다. 성종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4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봤다. 성종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4일 을사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과건이 아뢰기를 어세겸이 지금 사헌부의 탄핵을 받고 있는데 가자 승직시키는 것은 미편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세겸은 쓸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판서로 삼았고 어변성의 일은 특별히 대우한 것이다 하였다. 정은 정광세가 말하기를 국문을 받게 되면 같은 주위의 자리로 옮기는 일도 할수 없는데 더구나 승직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쓸만한 사람이면 어찌 이같이 사소한 일로서 허물할 수 있겠는가? 어변성의 일은 뇌물을 받거나 청탁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서정 때의 군공 때문이다 하였는데 과언이 말하기를 곤양의 땅은 넓고 백성이 많아 반드시 정사에 능숙한 사람을 임명해야 합니다. 어변성은 출신이 없고 시제를 거친 적도 없으며 사과를 거친 것만 가지고 호군으로 입초하였으니 반드시 정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별사 자리를 올리거나 혹은 옮기는 것은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조에서 주의한 것이 아니라 나의 뜻에서 나왔다. 안될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하고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정창손이 대답하기를 사과를 호군으로 등용하는 것은 어긋나는 일입니다만 그러나 작은 과실입니다. 올려서 판서로 삼는 것도 무방합니다. 아니 정광세, 과건 등이 굳이 불가함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4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평호 우진 비주 태수 원풍구와 관수로 비축 퉁수 중조가 사람을 보내어 도산물을 바쳤다. 성종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4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영암국도 절도사 박성손이 치게 하기를
오성 올적합 500여 명이 온성에서 하룻길 남짓한 곳에 와서 주둔하고 있습니다. 하니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였는데 정창손 씨의 연산 연호가 의논하기를 영안도에 아뢰어 군사를 정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고 노사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박상순이 스스로 가지 않고 우후만을 보내어 맞게 하였는데 만일 대응하지 못한다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아리여 책망하고 아울러 철저히 방비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성조실업 134권 성종 12년 10월 4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관원에서 와서 아뢰기를 어세겸이 정조의 당상관으로서 사람 쓰는 일에 실세 지금 정상을 조사받고 있는데 벼슬을 올리는 것은 미편합니다. 참컨대 개정하소서 하였는데 어서로 이르기를 사소한 과실과 허물로 쓸만한 사람을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주의하는 잘잘못은 사소한 과실이나 허물이라 할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어서로 이르기를 이는 실로 정실이 없는 일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5일 병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원 이봉, 정원, 윤석보 등이 아뢰기를 어세겸이 탄핵을 받고 있는데 승직시키는 것은 위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정실이 있었다면 비록 판서라 하여도 벌주기가 무엇이 어렵겠는가 하고 저부에게 물으니 영사 윤호가 대답하기를 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다만 이번의 경우는 아래로부터 주의한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의 특언입니다. 하였다. 이봉 등이 반복해서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윤호가 또 아뢰기를 평안도의 영노비 500여 명은 평양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 어떤 역에 동원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평양부가 중국과 우리나라의 사신이 왕래하는 길목이어서 지극히 피폐합니다. 참컨대 영노비를 없애어 평양부의 역에 이속시키소서. 또 영안도의 감사 본영이 옛날에는 함흥에 있었는데 지금은 영흥으로 옮겼습니다. 함흥에 사는 노비들이 영흥에 취역하는데 장마철과 엄동설한 때에 다니기가 매우 괴롭습니다. 영흥 부근에 있는 각 관청 노비를 사역하고 함흥 노비는 신공을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영도는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윤호가 또 아뢰기를 제주에 사는 사람 모두 제주업의 역을 지고 있는 지가 오래되었는데 지금 제주업의 보충되는 서울까지 번상하여 불편합니다. 앞으로는 번상하지 않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라 하였다. 보충되는 군역의 한 가지인데 한 역자 각 품관의 첩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가 죽은 뒤에 사제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각 품의 천첩의 아들로 속신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편성한 부대이다. 번상은 지방의 장정이 서울에 올라와 역을 치르는 일이다. 성조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5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정창송 침해 윤사은 홍응 노사신 이극배가 의논하기를 영안도 관찰사 영노비로서 함흥에 사는 자가 영흥을 내왕하면서 입역하는 것은 폐단이 많으므로 영흥에 사는 각 관청 노비를 서로 바꿔 역사하게 하자는 논의는 이치에 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길을 왕래하기가 어려운지 쉬운지 두 곳의 노비들이 그것을 원하는지 멀리서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교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그 가부를 가려서 보고하게 한후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고 허종 이파 이덕량이 의논하기를 영흥부는 관찰사의 유형이어서 공노비가 서야 할 역이 다른 군보다 배나 많은데 영흥부의 형세가 잔약하고 아전의 수가 적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부득이 구형인 함흥의 사람을 함께 역을 쓰게 하고 있는데 만약 영흥부가 영구의 관찰사의 유형이 된다면 사세가 부득이 합니다. 그러나 신 등의 의견으로는 우리나라 셈의 강성한 번지는 평안도는 평양이고 영안도는 함흥인데 지난 정해년의 이씨의 반란 때 함흥 사람들이 그 사주를 받아 관찰사와 수령 그리고 왕명을 받던 관리를 숙여 그 반역에 극심하였고 이 때문에 그 고을의 호칭을 강등하고 영흥으로 진을 옮겼으니 이는 진실로 악을 징계하는 대의입니다. 그러나 함흥은 함관령 아래의 요해지이다.
지방에 있어 인구가 많고 성곽이 완고하여 실로 동북 지방의 거진입니다. 한 사람의 역적 때문에 험하고 수비가 튼튼한 땅을 오래도록 폐쇄해 둘 수는 없습니다. 이제 영을 이곳으로 옮겨 거진이 되게 하면 관노들의 왕래에서 생기는 폐단이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하고 한계의 강림의 어유서 이극증 한칠의 김영류 변종인 이경동 이유근의 논하기를 함흥인들이 왕래하면서 역을 쓰는 일은 폐단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시일이 지나면 혹 고용하여 역을 쓰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점차로 영흥으로 이사할 수도 있어 편의에 따라 역을 쓸수 있게 될 것이며 또 휴번도 있고 하니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성숙박완성은 의논하기를 처음에 함흥을 감사본영으로 삼은 것은 도정을 멀고 가까움을 헤아려서 취한 것입니다. 정延년에 이 시의 반란으로 그 호칭을 강등하여 군으로 하고 감령을 영흥으로 옮기는 북도 인민들의 공식 문서나 사사로운 청원을 위한 왕래가 그리 거리가 멀어서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 다시 함흥을 감사의 본영으로 삼으면 모든 일이 편해지고 그 노비도 다시 바꿀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하였는데 정창솜 등의 연론에 따랐다. 이 벽은 노비의 자손이 나이가 차거나 혹 또는 일반 사람이 적몰되어 노비의 신분으로서 전역에 종사하는 것이다. 공천의 경우에는 대개 관청 밖에서 외건 노비로 노비공을 바치고 자영을 생활을 하는데 때로는 관청의 사역에 나가기도 하였다. 성조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5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영암부토 절도사 박성손에게 이르기를 도골 등 오성 오적합이 군마를 모아 종성 운성 등지를 진입하고자 이미 군사를 발동하였다는 사실을 나성계 등이 급히 보고하였으니 사정이 긴박하다. 경은 마땅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서 대응하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달려가지 않고 불영에 물러나 있으면서도 우후만을 보내어 방어하게 하다가 적이 온성 근처에 이미 도달하였음을 들은 후에야 달려갔으니 별단에 대응하는 것이 어찌 이같이 소홀할 수 있겠는가. 국경 방비를 위임한 뜻이 전혀 없으니 시기를 놓친 군기를 그르칠까 매우 염려된다. 경은 전의 잘못을 답습하지 말고 엄한 방비를 더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5일 병호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진주 제수인 맹인 김명이 칼로 서유선을 찔러 죽인 죄는 유리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6일 정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강자평 집이 구치군이 아뢰기를 어변성을 주의할 때 어색함이 먼저 발현하였습니다. 어지정실이 없었겠습니까? 지금 탄핵을 받고 있는데 판서로 승진시킬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개차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2조에서 어변성을 쓴 것은 군공 때문이다. 만약 먼저 발언했다고 해서 죄가 된다면 누가 그 아는 바를 들어 말하겠는가 하자 구치군이 말하기를 수령은 반드시 시제하여 쓸만한 사람인지를 시험한 후에 제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변성은 합격하지 못하였고 시제하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군공으로 임명해야 한다 하더라도 번화한 고우를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국문하도록 하였으니 정실이 있었음을 밝혀내고 나서 죄주어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고 좌우에게 물으니 영사 노사신이 대답하기를 탄핵을 받은 자는 2조에서 의망하거나 관직을 옮길 수 없습니다만 만약 특은이라면 어찌 불가하겠습니까? 하였다. 구치군이 말하기를 대저 추국한 자가 벼슬자리를 옮기지 못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일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지사 강희명이 아뢰기를 평안도의 안주와 평양 북쪽의 여질이 크게 일어나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안주는 땅이 좁고 사람이 적어 살아남은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조정조에도 의원으로 하여금 약을 가지고 가서 구하게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의원을 보내어 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이도의 산구는 한재가 심하지 않지만 바닷가 고을은 재해가 더욱 심합니다. 명년에 뿌릴 곡식의 종자가 크게 염려됩니다. 하자 조화무승지 이쇠자가 말하기를 충청도 전라도의 전세를 피곡으로 받아 평안도 황해도의 두 도의 종자곡으로 바치도록 이미 조처하였습니다. 하였다.
삼천간이 맹현이 말하기를 비단 평안도와 황해도 두 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삼도 역시 실롱하였고 경상 주화도가 더욱 심하여 백성들이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청간대 진휼사를 보내어 구제하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강희맹이 말하기를 비록 진휼사를 파견하여도 수령이 기민을 벽지에 모아두어 진휼사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합니다. 하였고 이 세좌는 말하기를 해당 관청이 있으므로 진휼사가 없어도 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생각으로는 견판서를 두어 구왕하는 일을 조처하게 하였으면 한다 하였다. 노사신과 강희면, 강자평 등이 말하기를 진율사는 참으로 패단이 있습니다. 견판서를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속히 의망하라 하니 강희맹이 말하기를 구왕하는 일은 감사가 수령에게 책임지어 조치하게 하여도 족합니다. 평안도의 겸 노사는 실로 쓸데없는 자리이니 없앨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겸도사를 두는 일의 변부를 감사에게 하사하여 물어보라 하였다. 성종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26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영중추부사 이극비를 호조 겸 판서로 삼았다. 성조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7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친히 종묘 동향의 향축을 전했다. 성조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7일 무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간 임수경 장령 김학기가 어색임을 성직한 일에 옳지 않다고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고승지 김승경이 아뢰기를 어유서가 말하기를 남도 영흥 가까운 땅의 사람들은 학문하는 방법을 알지만 북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문을 일으키고자 하면 유명한 문신을 교수로 보내고 또 도회를 설치하여 학문을 권함이 옳습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지금 감사 정문형이 임지로 갈때이 뜻으로 하교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여 정문영에게 하유함이 옳다 하였다. 김승경이 또 아뢰기를 국법의 이품 이상의 관리는 마음대로 외방에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이 더건대 중추 마현손이 협포도 많고 그 어미에게 불효하여 이미 감사에게 명령하여 서울로 보내도록 독촉하였으나 아직도 오지 않고 있어 그 무법하기가 심합니다. 청컨대 그 죄를 엄하게 다스리거나 남쪽으로 귀양 보내거나 하여 국법을 알게 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현손이 귀성을 핑계하였지만 실은 어미를 보러 간 것이 아니었다. 돌아오면 당연히 국문할 것이다. 그러나 마현손이 본래 서울에 집이 없으니 서울에서 벼슬살이를 한다면 녹봉을 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김승경이 또 아뢰기를 천신하는 천안은 남쪽에는 대단히 희귀해서 한 마리의 값이 많을 경우 면포 30핀이나 되지만 신이 더건대 북쪽에서는 많이 난다고 합니다. 청컨대 진상을 그쪽으로 옮겨 남쪽의 배단을 들어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도회는 서울의 사부학당이나 외방의 향교에서 며칠마다 생도들을 모아 시문의 제술과 경전의 고강을 하던 일이다. 한 번의 도회의 50일 안에 각각 우수한 자 3인을 뽑아 바로 회시에 나아가는 특전을 주었다. 봄철에 여는 것을 춘등도회, 여름철에 여는 것을 하천도회, 가을철에 여는 것을 추등도회라고 하였다. 협호는 원체와 따로 떨어져 딴살림을 하는 집체이다. 성종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7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사헌부사 한한이 북경에서 돌아왔다. 임금이 인견하고 중국의 사정을 물었다. 한한이 아뢰기를 신이 돌아올 때 길에서 정동이 신에게 말하기를 황제의 칙지를 가지고 옵니까? 집헌물을 우리 그대 나라에서 칙지가 없음을 칭탁하여 저지당했는데 칙지 내리기가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면서요. 말이 매우 불평스러웠습니다. 또 신 등이 북경에 도착하는 날로 이진 등에게 진언을 재촉하였습니다. 신과 윤필상이 수록 면포를 바쳤는데 흑비를 맞아 색이 조금 변했었습니다.
진언하는 물건은 비록 거듭 싸도 오히려 습기가 있으니 싸는 종이와 너는 포대 등을 단단하고 치밀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왕직은 참으로 위엄이 천하에 떨치던가 하니 하나님 말하기를 과연 그리하였습니다. 지난해 신이 북경에 도착하였을 때 왕직이 연회를 주관하였는데 항상 수십 명을 지휘하고 좌우를 두루 모심해서 참람한 일이 많았으니 뒷날의 환란이 염려됩니다. 하였다. 하나니 또 아뢰기를 정둥이 돌아갈 때 안주인 김돈실이 몰래 요동에 머물면서 돌아오지 않으니 청컨대 모름지기 자문을 보내 쇠하나소서 하였다. 성종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7일 모신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상복하여 아뢰기를 덕원 죄수인 지인 손효명이 김달생을 죽이고 면포를 빼앗은 죄는 유리 참 부대시에 해당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8일 개요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검토관 조위가 아뢰기를 신이 전에 종사관으로 평안도를 왕래하면서 보니 안주 이북의 수전은 가뭄으로 인하여 전부 손실되었으나 한전은 조금 먹을만 하였으며 안주 이남은 수전 한전이 전부 손실되어 백성들이 모두 양식이 끊어졌습니다. 황해도 역시 곡식이 없어 백성들이 길을 막고 신에게 호소하기를 금년은 밭에 수확이 없고 메밀, 찹쌀, 팥 등도 새해 바치기가 어렵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고경에 기뇨하지 않은 것은 세를 들거나 없애는 것이 옳다 하였다. 영사 홍응이 아뢰기를 강릉에 목장을 처음 설치한 것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어 사나운 짐승이 없기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사나운 짐승이 많아 말이 번식하지 못합니다. 수령이 국법을 두려워하여 말이 없어지며 목장 근처의 민호에서 거두어 채움으로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한 자가 300여 호나 됩니다. 말을 번식시키고자 하여 백성이 날로 줄어들게 하는 것은 사람이 짐승보다 귀하다는 뜻에 매우 어긋납니다. 청컨대 목장을 혁파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속히 마련하여 보고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8일 기요 두 번째 기사 일본 국관서로 축, 풍, 비, 삼주, 총태수, 태제부 도독, 사마, 소경, 동원 정상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종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8일 기요 세 번째 기사 한한이 와서 아뢰기를 한신은 은 200냥을 신에게 붙이면서 말하기를 전하에게 아뢰어 놀이기를 많이 만들어 붙여주며 황제에게 바치고자 한다 하였습니다. 아니 임금이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내 생각으로는 이것은 황제의 명령이 아니다. 만약 일이 탈로 되어 책망이 우리에게 미치면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한 충인이 가는 편에 한 씨에게 놀이기 만드는 일은 황제의 명령이 아니면 다룰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게 하고서 오늘 돌려보내고자 한다. 취지를 알수 없으니 그대로 할수 없고 다시 지시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영도령 이상에게 그 일을 물었다. 정창성 노사신 이극배가 의논하기를 한시가 보낸 은은 황제의 뜻이 아니므로 따르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에도 한시의 층으로 노르기를 이미 많이 보내었는데 지금 거절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만 전하의 말씀대로 그 취지를 알아본 뒤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고 심해는 의논하기를 황제의 뜻이 아닌데 노르기를 만들어 보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청에 따르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신은 보내온 은을 한 충인이 가는 편에 돌려보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전에 한 씨의 청을 많이 들어주었으므로 이번에도 황제의 칙지가 없이 청하는 것이며 거절하기는 이미 늦었습니다. 비록 한 충인으로 하여금 타이른다 해도 반드시 듣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대로 만들어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성조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9일 경술 첫 번째 기사 호조판서 허종이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호조판서 허종이 아뢰기를 평안도에 곡물 종자 7만 녀석을 실어 나르기는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수로로 옮기면 배가 뒤집힐까 두려운 데다가 곡물 종자는 바다 가운 기운을 쐬면 벼의 이삭이 패지 않는다고 하고 민폐가 있더라도 육로로 운반한 것이 옳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흉년을 당하여 곡물 운반의 배단이 적지 않을 것이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의정부와 육조에 의논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9일은 경술을 첫두 번째 기사 경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9일 경술 세 번째 기사 호조 겸 판서 이급배 판서 허종 참의 이육이 의논하기를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을 써서 종자 곡을 옮기는 것은 그 패단이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전라도의 벽시는 경기 황해도 평안도에는 맞지 않고 오직 충청도의 벽시만이 옮겨 쓸만합니다. 좋은 하기가 비록 어렵다 하여도 백성에게는 패단이 없습니다. 선박은 많이 준비하여 일찍이 운반하였다가 파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였고 참판 이경동은 의논하기를 벽시를 선박으로 운반하게 되면 때를 맞추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충청도 여러 고을의 전세를 각기 그 근처의 이 일정이나 삼일정에 있는 업창으로 차례대로 옮겨 바치게 하여 경기 황해도로 일단 모이게 하였다가 다시 평안도로까지 옮겨가게 하면 납세하는 백성의 노고와 패단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도 세도의 벽시가 자연히 능력해지고 농사철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고 정착성 심의 연산 홍응 윤호는 의논하기를 지금 보건대 호조에서의 두 가지 의논이 육로로 운반하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만 사람과 말의 노력이 실로 어려워서 스르로 운반하는 쉬움만 갖지 못합니다. 만약 벽시가 바다 기운을 쐬일 것을 염려한다면 두껍게 싸서 실으면 될 것입니다. 하였으며 노사신 한계의 강희맹 2판은 의논하기를 평안도와 황해도는 모두 가뭄이 심해서 종자를 반드시 관가에서 지급해야만 능력해질 것입니다. 가령 거도에서 스스로 준비하게 해서는 백분의 1밖에 되지 않아 다른 도를 번거롭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도에서 점차로 옮겨 바치는 일을 두고 말하면 처음에는 이지에 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옳지 못한 일입니다. 황해도와 평안도는 남도 지방과 달라 고을들이 서로 인접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어 여러 날 왕래하면서 운반할 경우 그 패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금년은 피차가 모두 굶주리고 있는데 충청도 경기에서 거둔 곡물은 황해도의 천머리에 해당하는 지방으로 옮겨 바칠 수 있다 하더라도 황해도의 서쪽 지방은 모두 적지인데 무엇으로 평안도에 옮겨 바치겠습니까? 그러므로 차차 옮겨 바치게 한다는 방법은 황해도의 천머리에 해당하는 지방에만 가능하며 황해도 전체에는 불가한 일입니다. 더구나 평안도에 미칠 수야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로로 운반하는 편리함만 갖지 못합니다. 혹 말하기를 평안도와 황해도는 남쪽 지방에서 멀고 해로도 대단히 멀어서 바다 기운을 오래 쐬면 곡물이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잘 덮고 두껍게 깔면 혹 만일의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못 쓰게 되기야 하겠습니까? 또 들으니 1년이 지난 곡물도 잘 간수하면 싹이 나고 열기가 신곡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청컨대 양도로 하여금 묵은 곡식은 구왕에 쓰되 1년밖에 안 되는 면은 모두 풀지 말고 종자로 쓰게 하소서하였고 어유소 이극정 김영류 변종인은 의논하기를 경기와 강원도의 고을 중에 황해도 평안도의 수로로 통하지 않는 곳은 백성으로 하여금 스스로 벽시를 평안도의 평산 등 고을에 바치게 하고 그 나머지 경기 충청도 각 고을의 벽시는 본래도 좋은에 맡기게 하소서. 그러나 마땅히 먼저 경험 있는 조정의 관리로 하여금 수로의 험하고 쉬운 곳과 선박이 닿을 곳을 조사한 후에 조언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고 이덕량 최영린 성숙 박안성은 의논하기를 평안도 황해도의 부족한 벽시에 대하여 혹은 충청도 전라도의 곡물을 조언하자고 하기도 하고 혹은 차례대로 육로로 운반하고자고도 합니다만 전라도의 곡물은 그 풍기와 파종하는 시기가 달라서 다른 지방에 옮겨 심지 못합니다. 차례대로 육로로 운반하는 경우 금년은 각 지방에 흉년이 들어 굶주리는 백성이 모두 소요할 것이므로 도리어 패단이 됩니다. 양도의 소출과 회한을 제하고도 부족한 고을은 부근 경기 충청도의 곡물을 적절히 조운하여 보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자 노사신 등의 의논을 따랐다. 회한은 장사치가 변방 지방에 군량미를 공급하고 환 문건을 받아오면 건기 지방에서 미곡을 지급하던 제도이다. 성종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9일 경술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제주 판관 화준의 진언에 의가해 아뢰기를 대명률에 도망한 종과 그들을 감춘 우두머리는 같은 죄로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망한 사천과 그를 감싸준 자는 다만 장 80대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중국의 예와 달라 높고 낮은 벼슬아치가 모두 노비로 하여금 물 깃고 나무하는 일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염치를 기름으로 노비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도망을 조장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서 방자하고 교활한 무리가 남의 노비를 도망시켜 감추고 두고 부르기를 예사로 하여 문서를 위조하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노비라고 하여 역할을 모면하고 이웃 사람과 부동하여 감춤으로써 관리들의 판단을 현혹시켜 처벌을 피하기 때문에 소송이 날로 번잡해지고 간사한 속임수로 날로 불어납니다. 마땅히 검법을 엄하게 세워 그 폐단을 철저하게 없애야 합니다. 대전에 도망한 공천을 받아주는 자는 전과 사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천과 사천은 한 가지인데 죄는 같고 벌이 다른 것은 사리에 어긋납니다. 앞으로는 사전을 가리지 말고 사천을 숨긴 지 해가 넘지 않은 자는 대명률의 해당 조문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두명 이상의 도망한 사천을 해가 넘도록 부린 자는 대전의 공천을 숨긴 예의에 의거하여 평안도의 인구가 적은 곳으로 변과 사변하 수사했는데 그대로 따랐다. 전가사변은 세종 때부터 북변 개척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실시되었는데 죄인을 그 지방과 함께 변방에 살게 하는 형벌이다. 사전은 사령이 내리기 이전의 사건이다. 모든 범죄는 사령이 내리면 방면되는 것이 원칙이나 역적 등 중죄인은 못 비록 사령 전의 행위라도 사면되지 않았다. 성종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9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2조의 사례기를 이번 수령의 포편에서 각도의 상등이 4, 5인에 불과한데 몇 고가 상이면 영전 시키고 중등이 많은데 몇 고가 중이면 같은 급위 안에서 전직시키며 또몇 고가 중이면 면직시킬 것인지 절목을 마련하여 아래라는 전교를 받았습니다. 신등이 자세히 참고한 바로는 각도의 수령 중 고가 등급이 최로 맡겨진 자는 주부, 군현의 수가 많고 적음은 물론하고 다만 그 지적에 따라 많아도 4, 5인을 넘지 않게 하며 10고가 모두 상인 자가 아직 개궁이 안 되었으면 한 작업을 더해주고 개궁이 되었으면 승직하게 하며 6고가 상이고 4고가 중이면 영전시키고 7고가 중이고 3고가 상인 자와 8고가 중이고 2고가 상인 자는 같은 위급으로 전직하며 9고가 중이고 1고가 상인자는 무로관으로 임명하며 10고가 모두 중인자는 면직시키며 당상관인 수령의 경우는 5고가 모두 상인자는 계품에 따라 알맞은 자리에 임명하고 4고가 상이고 1고가 모두 중인자는 강등하여 임명하고 3고가 상이고 2고가 중인자는 면직시켜야 합니다. 했는데 영도는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급배가 의논하기를 수령을 전취하는 법은 대전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도모 간에 5고가 상이고 5고가 중인 자는 탈락시켜 임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당상 수령은 고가법이 과중합니다. 만약 부득이 법을 고쳐야 한다면 고쳐서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10일 시내 첫 번째 기사 통훈대부 이하의 문신을 인정전에 모으고 홍응 등 세관으로 하여금 역대의 흥패론으로서 시험보였는데 예조에서는 이단을 물리치는 전문으로 시험하도록 청하였다. 그래서 조지서가 수위를 차지하였다. 또 병조에 명령하여 무신을 경회로 아래에 모아 3일간 활쏘기를 시험하였다. 성조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10일 시내 두 번째 기사 정성과 육조 당상을 명수하여 천추사 홍기다리 명나라 예부의 정문한 일에 관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선 심해 홍응 노사신 이익극배 윤호가 의논하기를 홍기다리 예부의 마음대로 정문하여 사신의 체면을 잃었습니다. 주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고 한계의 강희맹 어유소 이극증 한칠의 김영류
변종인 이경동 이육은 의논하기를 북경에 가는 길에 먹을 양식을 주지 않은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창졸관에 대응해야 할 병계가 아니므로 돌아와서 보고하고 지치를 받아 정문을 하여도 늦지 않을 것인데 갑자기 정문한 것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하였고 허종 이파 이등량은 의논하기를 사신으로 가는 사람이 부득이한 일이 생기면 부득불 그때의 사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지만 길에서 하루 이틀 묵을 때의 조우석 비용을 가지고 간 걸량으로서 넉넉히 충당할 수 있을 것인데 예부의 자문을 함부로 낸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였고 성숙 박안성은 의논하기를 우리나라가 명나라에 가는 사신에게 인정으로 걸량을 지급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일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홍기달이 함부로 정문한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추국함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정창손 등의 의견에 따라서 사안부의 회부하여 서장관 신종호와 함께 공문하게 하였다. 선조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10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중국인 안장관 차원 윤청 윤계성 등 사인은 동령이 사람인데 일찍이 건주 야인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이때에 안장군은 평안도 방상 구좌로 도망해 왔고 차원은 만포진으로 도망해 왔고 윤청과 윤계성은 이산진으로 도망해 왔으며 통사 김제를 보내 요동으로 압송하였다. 성조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10일에 임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인정되니 나아가 문 무과의 방을 발표하고 백관의 하례를 받았다. 성조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1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사 강희명이 아뢰기를 군기시에서 새로 만든 활 1,500여장을 모두 만들어졌습니다. 내금위에 나누어 주어 줄을 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144권 성종 12년 10월 10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대마도에서 특송한 외인 종무승이 본조에서 접대하는 날에 말하기를 외적 22명이 배두 척에 나누어 타고 전라도 지방의 이름이 안 밝혀진 포구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사람을 약탈하고 궁시 김영 의량 등을 빼앗아 와서 대마도민이 모르게 몰래 석견주로 가서 그것을 팔아 생활합니다. 이것은 이나군 종성홍의 관하이지만 종성홍은 그들을 제어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도주가 대관 및 나와 평국충 등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서 잡게 하였는데 적들이 산에 의가하여 항전해서 피차간에 모두 사상자가 났으며 7명을 사로잡고 15명을 사살하였습니다. 그 우두머리 2명의 머리는 전에 대국으로 보냈고 13명의 머리는 대마도의 여러 포구에 전시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13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14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조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14일 을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말하기를 전체가 공정하게 된 후라야 사람들이 권승징악을 알게 된다. 내가 포편을 보니 대부분 상등이고 중등이 적은데 금으로는 상등은 5명을 넘지 못하게 하고 10고 중 1고라도 상에 있지 않은 자는 면직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도승지 김승경이 대답하기를 경상도와 같이 60여고의 상등자가 5명뿐이고 10고를 중을 맞아 면직되는 자가 반드시 많아질 것이며 이 때문에 예수령을 보내고 새수령을 맞이하는 배단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수령을 뽑아 채우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이중 예의에 의하여 19의 이중인자가 교체되어 올 때에만 무록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 임금이 말하기를 해당 관청에 명령하여 경외의 포편 절목을 다시 의논하라 하였다. 김승경이 또 아뢰기를 사사로운 죄로 태 50대의 형을 받고 그 직위에서 해임되었다가 별도로 동반에 소용하는 것은 오히려 가하지만 서반으로 보내어 소용하게 하면 별자와 같은 경우는 배치할 곳이 없게 되어 의뢰 모두 산직으로 되어 가긍합니다. 군사위에 따라 사일을 삭감하여 다시 돌아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재상들이 모이는 날에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종 634권 성종 12년 10월 14일 을묘 세 번째 기사 병조판서 유지가 병으로 사직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 634권 성종 12년 10월 14일 을묘 네 번째 기사 후원에 나아가 대군 의빈 등이 활 쏘는 것을 관람하였다. 성종 634권 성종 12년 10월 14일 을묘 다섯 번째 기사 김대를 통등랑 사관은 헌납으로 삼았다. 성종 634권 성종 12년 10월 14일 을묘 여섯 번째 기사 형조 의금부 환승부 사헌부 병조 도총부에 전지하기를 가장 추운 때와 가장 더운 때 만약 장령을 쓰면 반드시 인명을 상할 것이다. 11월 1일부터 1월 금운까지 5일부터 7월 금운까지는 강상죄 장도죄로서 장 60대 이상의 형은 법대로 시행하되 태 이하의 형은 속바치게 하고 여죄수의 경우는 장 90대 이하는 속바치게 하고 자범인 경우 장 100대 이하는 속바치게 하되 가난하여 속바칠 수 없고 자원에서 장형을 받겠다고 하는 자는 덜어주도록 하라 하였다.